지역에서도 급기야 미투가 촉발되면서 사회 전반의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모 새마을금고 계약직 여직원이 40대 남자 상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저희 안동 MBC에 폭로했습니다.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엄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마을금고 계약직 직원인 27살 K씨에게 직장 상사 46살 J씨의 성희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중순.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집요한 요구가 직장 탕비실과 퇴근길 차 안 문자로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퇴근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K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상사는 대놓고 성관계를 요구했고 급기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K씨는 털어놨습니다. 제가 막 근무복을 잡고 많아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막 가리고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그런 성인의 남자의 힘에 제가 이렇게 막 할 만큼 그렇게 안 되니까. 강요에 의한 성폭행은 그 후 세 차례 더 이어졌고 괴로움과 모멸감에 자살 충동은 일상이 돼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달려오는 차에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얼굴을 안 볼 테니까. 정규직 전환이 3개월도 안 남은 상황. 보수적인 사내 분위기, 어려운 생계와 이직, 그리고 몇 달 전 현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이 해당 상사라는 점도 자꾸만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갑을 관계고 당장의 일을 관둘 수 없다는 거를 또 아니까 계속 그 말을 했어요. 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응? 그러면 자기 근무 사람들한테도 니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겠다고.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인 약자를 향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라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권력관계의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 말을 거절을 했을 때는 나에게 모든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는. 그러나 상사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동영상 자료,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선물 등을 제출할 것이며 무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할 것입니다. 거세게 부는 미투 바람에 용기를 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K씨.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